네,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네, 오늘도 증권사들이 여러 종목들을 향해 하향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고 또 해당 종목들은 언제 다시 실적 개선이 일어날 수 있을지 자세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L&F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L&F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안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재료의 가격 하락이 양극재 판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재고 평가 영향이 3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업계 의견이 있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내년까지의 영업이익 전망치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를 보더라면 확실한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내년 2분기에는 다시 한번 피크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테슬라 전기차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양극재 출하량이 올해 대비는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탑재되는 양극재 물량 외에도 테슬라 양극재를 직접 납품하는 계약의 경우 24년에서 25년까지 약 5만 톤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해서 보더라도 내년 2분기가 돼서는 확실히 고점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2분기가 가장 높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 이 2분기의 저점이 결과적으로는 바닥이 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될 것이다 라는 업계 분석인데요. 하지만 하반기 주가 하락폭이 제한적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일단 매수 의견은 유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둔화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하락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20% 가까운 하락폭을 보여줬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7% 가까운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22만 7천 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0.88% 하락한 22만 5천 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J 보도록 할 텐데요. CJ도 오늘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CJ 매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 매출액은 10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0.2% 소폭의 감소가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5천억 원 가까이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는 27%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CJ제일제당이나 CJ E&M 등 주요 상장 자회사들의 매출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CJ올레부영이나 CJ푸드빌 등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으로 결과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매출을 유지해 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상장사들의 흐름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확실히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는 있습니다. 또 여기에 유커들의 관광 다시 한번 허용이 되면서 보다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2분기 별도 매출액은 9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4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하반기 대선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 CJ E&M이라던가 CJ CGV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도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E&M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하반기에도 수익성 개선이 불투명해지면서 연간 적자를 결국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CGV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에는 다시 한번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유상증자 이슈가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CJ 가치 상승 효과에는 미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는 하향으로 조정을 해줬고요. 11만 원 선 제시해줬는데요. 전날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CJ 전일에는 1.9% 하락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7만 2,3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5% 하락한 7만 1,2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